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조지아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게 된 신한은행의 이무희 본부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지아 한국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협의회 명칭을 과거 작년까지는 애틀랜타 지상사 협의회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뉴욕에 있는 미 한국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맺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 내에 있는 경제인 단체, 한국에 본사를 둔 경제인 단체의 전국화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 동참을 해서 저희도 올해 의욕적으로 명칭도 기존의 애틀랜타 지상사 협의회에서 조지아 한국 상공회의소로 바꾸고, 그리고 올해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미 한국 상공회의소하고 보조를 맞춰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원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회원사는 어차피 기존에도 애틀랜타 지상사 협의회 기존 회원사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회원사의 자격은 한국의 모기업, 그러니까 모회사를 둔 현지의 법인 또는 지사를 회원사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준회원도 있고 일반 회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회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지 않은, 이쪽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들이 준회원이고요. 일반 회원은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그 정회원이나 준회원사의 회원께서 손님으로 모시고 오는 분들을 일반 회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리해지죠? 만약에 지금 애틀랜타 지상사를 위해서 조지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국, 미 한국 상공회의소로 명칭을 개편하면 어떤 점이 어떤 전망이 되죠? 좋아지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의욕적으로 저희 저좀 어떤 올해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회원사를 좀 늘리는 것입니다. 회원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애틀랜타 지상사협의라 애틀랜타로 국한을 한 저희 지상사 협의회를 명칭을 조지아로 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지상사라는 표현도 사실 지상사라는 게 어떤 종합상사로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인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금 회원사들 중에 상당 부분 제조회사들이 있고요. 종합상사 또는 뭐 어떤 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현지, 한국에서 출자한 현지 법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 또 한국, 한국 정부의 또는 한국 기업들의 니즈를 같이 공유하는 회사들로 뭉쳐져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사로 이렇게 저희가 너무 좀 축소하고 협의로 회사 명칭을 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회원사 회장 법인장님들 또 동의를 저희 또 과반 정족수 채워 의견을 채워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이번에 명칭을 바꿨고요. 저희 이제 조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도 지금 제조업체들 많이 나와 있고, 또 제조업체 외에도 다양하게 은행, 저와 같은 은행, 또 아니면 원래 종합상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양한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의견 교류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권익이라든가 또는 한국 일반 어떤 재무요법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올해 화두고 제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회장사는
그 1년에 한 번씩 임기가 1년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뭐 연임도 물론 뭐 이제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연임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 제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조지 아픈 마이너가 지금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저희 이제 어쨌든 한국에 이제 그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들이 저희 이제 회원사의 대상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저 미국에 지금 가장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시간, 그리고 이제 이쪽 애틀랜타 쪽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뉴욕, 뉴저지의 그 미 한국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맺은 지분은 저희가 3월 1일부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미시간 지부가 1월 1일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미국의 전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권익 또 이게 기업들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저희 재무교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고 저희 또 하는 그 사업 중에 큰 부분들이 그 여기 이제 재미교포 2세, 3세들 또 이런 어떤 그 이쪽에서 취업자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어떤 그런 한국 교포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여름 그 미국 미 한국 상공회의소 뉴욕에 주재해 있는 미 한국 상공회의소 회의소에서 그 인턴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턴십도 제가 지금 저희 회원사에 공지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시간 또 저희 애틀랜타가 아니 이제 조지아죠. 조지아 그리고 그 뉴욕 뉴저지 아직 그 LA 쪽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 협약을 맺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 이렇게 세 지역이 같은 어떤 뭐 목표 또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엘라바마는 어떻게 됩니까? 엘라바마는 사실은 저희가 타주이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남부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제가 1년 임기로 제가 회사를 맡고 있는데 그렇게 또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는 제 역량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그 조지아 쪽만으로 이제 애틀랜타에서 벗어나서 조지아로 좀 넓히고 또 이 애틀랜타에 있지 않은 다른 기업들을 추가로 이제 저희 회원사로 모시는데 좀 더 중점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현대차가 지금 엘라바마에 진출해 있고 그 외에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노스캐롤라이나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저희 그 조직이 좀 더 커지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이제 회원사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또 그 어차피 저희는 뭐 처음 출발이 친목이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이제 회비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비 또 회원사가 좀 많아지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고 지역도 좀 더 넓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는 조지아 쪽으로만 좀 국한을 해서 일단 활동 예정입니다. 인턴십 말씀하셨는데 인턴십은 어떠한 조건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특별하게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 레주메이를 우선은 저희 인턴십 미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각 그 대학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그 개인 자격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인턴십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공지를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부분은 뉴욕
미한국 상공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일단은 그 회원사들이 인턴십 그 저기 뭐냐 신청원 분들 그 유치할 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초기 단계니까 이제 예, 예. 그 지금 저희가 정회원사가 27개사이고요. 네네. 그리고 준회원사도 한 9개 회사 정도 됩니다. 예. 자주 모이세요? 아, 저희는 사실은 뭐 아까도 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친목이 이제 저희가 그. 친목이 중목이원. 예,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주이기 때문에. 분기 한 번씩 저희 전체 회원들이 모인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기에 한 번씩 그 저희 회사 대표들, 그러니까 즉 법인장들만 따로 모이는 어떤 정보견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회 공식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기타 저희가 스팟으로 영사관이라든가 또는 특정 기업에 어떤 우리가 니즈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저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이벤트나 또는 어떤 스팟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보 교환을 하고 참여를 한다거나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KCCIG, Korea Chamber and Commerce in industry, in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in Georgia로 된 거죠. Chamber and Commerce KCCIG. 예, KCCIG. 예. Korea Chamber, Chamber and Commerce of Industry in Georgia. 예, 예.
저희가 이제 어, 제가 혹시 나눠드린 수건 수건이 있구나. 모자하고 수건. 여기 이제 영문 명칭은 KCCIG로 바꿨어요. 저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로 이렇게 바꿨고요. 거기 이제 한글 명칭으로 이제 수건에는 그 저기 헷갈려가지고 네. 한글 명칭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그 뉴욕 그 쿠창마 그러니까 미 그러니까 미국 그 저희 어떻게 되죠? 전미 3국유로 인사인데 잠깐만. 미한국 3국유 있어요. 미국 한국 3국유소에 이제 그 저 그러니까 조지아 어떤 타이틀을 달고 한국 3국유소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걸로 사실 3월 1일부로 협약을 지금 맺기로 했고요. 제가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다 쳐주시면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할 거고요. 혹시 뭐 박수 안 쳐주시고 그만 있으시면 제가 사인 안 할 겁니다. 박수 안 쳐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인턴십 관련해서 공문서 포워드를 해드렸을 거예요. 뉴욕 포참에서 이제 그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보기에는 뭐 LSI라든가 SKC,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또 안쪽으로 박사님 같은 경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것들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좀 뭐 친목 저도 사실은 올해 회장 그러니까 회장자를 맡아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좀 더 긴밀한 친목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 그걸 사실은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좌석 배치도 제가 일부러 신경 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같이 식사도 못했던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 마련하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같이 친목하고 다 같이 아니고 또 다 같이 또 따로 또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를 만나서도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게 제 사실은 작은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뉴욕 그 우리 저 전민이 한국 상공회도하고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일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상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예쁜 총무님이 저 지금. 네, 네. 구호를 안 하시네. 아, 저희 어머니가 자꾸 말로 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쁜 총무 입으시면 정말 이뻐질까봐 제가. 그래서 그 제일 저기 첫 시상은요. 얼리버드 상부터 시상하러 왔습니다. 얼리버드 뭐 이제 예. 진단하시겠죠? 혹시 다음번 행사 때도 얼리버드 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네, 네, 잘못이신 거고요. 저는 상은 제 마음대로 그때그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 얼리버드 상은 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저 혜택이 김용진 법인장께서 아, 제가 이쪽으로?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총무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늘 약속을 했는데 제가 잘못돼가지고 눈치가 왔습니다. 자, 부상으로는 저희가 저기 일찍 간식이라고 저기 조식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역 그 상품권. 상은 제가 이것도 그냥 제가 설명인데요. 스코어가 88타 아 물론 77타도 77, 88, 99, 111 네, 이렇게 되는 분들 그런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아니 있습니다. 5입니다. 이제 99 아닙니다. 네, 그것도 저기 저 나이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KPMG 홍정기 상무님 혹시
가셨나요? 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홍정기 상무님하고 같은 조에 계셨던 분은 어디예요? 아 그러세요? 안성범 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같이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거는 저기 해모는 나눠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 네. 알겠어. 까서요 바로 긁어주세요. 알겠어. 복권. 네. 스트레스 복권 걸. 바로 같은 조합이라서 바로 드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사람, 아직 상 들면 알아요, 여러분.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상은, 자, 베스트 드레서 상. 아, 제가. 네. 그렇죠. 베스트 드레서 상하고 매너 상은 총무님이 다 이거 받는 거. 베스트 드레서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상형을 물어보시는 거. 관심을 훅 뺏으셨던 그분께 제가 죄송합니다. 애가 둘인데요. 여전히 떨립니다. 박태영 사장님. 노력상입니다. 노력상. 제가
노력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양자상 못지 않게 부끄러워야 될 상황입니다. 네, 트리플 보기를 내가 노력상으로 가봤고요. 제가 노력상은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몇년 이상길 상상입니다. 공업 비타민인데. 하신다고 아주 올 이상이라고요. 올 이상. 네, 더블 보기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맞나 이분이? 여기 멀리서 오셨다고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만도의 강준규 부장. 그렇죠. 참고 네, 부상으로는 저기 자꾸 딴 데 가서 보시지 마시고 저 댁에서만 보시라고 저 사모님 살피고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다 가능했죠. 이거는 저 사모님이 아니 그 고 있잖아. 아, 그 다음 사항이 누군지 아 다파상 본인이 제가 발표 안 하고 여러분 같이 쳐다봐주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오늘 진짜 메달리스트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홈그라운드 해가지고 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정말 주옥 같은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박사상에 만족하셨네. 이물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파하려면 상당히 그 섬세한 게 필요한데요. 제가 체중 관리를 내가 좀 섬세하게 못한 것 같아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저 트로피도 있고 예, 부상도 있는 예, 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본상. 예, 많이 저 시상식에서 들으셨죠. 본상. 예, 본상. 자, 자 그러면 다음 상은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는 참고로 제가 저 리얼리스트가 뭐 이렇게 아직 주최 측에서 그냥 방어하는 거니까 뭐 따지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네. 리얼리스트는 자 두산 이프라코의 아니면 보입니다. 더 가까이 주신 분이 있는데 더 큰 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건 예, 트로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저기 이거죠. 대가리 큰 걸로 농구도 하시라고 프라이팬. 한번 그 저거를 뽑기를 예. 봤더니 예. 꽝인가요? 닭꽝. 아유. 아 이거 저 즐거우셨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롱기스트 되겠습니다. 롱기스트.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똑바로만 가면 저는 거 아시죠? 아까 저 같이 또 중인 다 있으신데 예, 제가 더 앞에가 있었는데 옆으로 가는 바람에 예, 저보다 조금 한 10년도 좀 더 덜 나가셨더라. 300년도 나가셨는데 롱기스트는 CKP의 이성훈 기사님. 오! 부상으로는 자 이번 저기 칼 잘 달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리얼리스트 뭐 더 큰 상 받으시라고 칼자아저 신범님 지금 저 땡시라고 계시죠 지금 창고 받으신다고 지금 자 그래서 저 3등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딜로 이제 이어놓고 오우 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108개 쳤다 그러네 아 108개 치고 생각하셨다 이게 저 사실 힌트놀이 방식의 놈이에요 힌트놀이 뭐였어요? 힌트놀이 몇 번이었는데 충분히 힌트놀이 신배료 잘 모르니까 생각해 아 자 신배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총 18개 홀 중에
저희가 임의를 정한 12개월을 평균을 내서 그 사람의 핸들을 12개를 그러니까 12개 홀을 18개 홀로 환산을 하면 그분의 이제 핸디가 나온 거죠. 오늘 치신 거에. 그러면 그 핸디 대비해서 실제로 18홀 치신 성적을 대비하는 게 이제 심폐교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12개 홀에서 죽수고, 예. 예. 죽수고 나머지 6개 홀을 잘 치면, 예. 블라인드 홀을 잘 치면 결국은 스코어가 잘 나오게 되는, 예. 그런. 네, 오늘 2번하고 5번, 8번, 12번, 15번, 18번 있어요. 네. 그 참고로 3등은 그 동점자가 많았는데요. 제가 3등 이게 저 이 그 시상하는 원칙이 또 한 가지. 이건 뭐 계속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어 핸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저 좀 핸드 낮은 사람들은 상 탈 기회를 더 없애기 위해서 같은 동점일 때는 좀 더 못 치시는 분들이 상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기 우리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네, 제가 안 받고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님들 좋아하시고 지금 본상은 전부 사모님들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저 뭐 푸드 세이버라고 해요. 음식 세이버 좋아하시죠.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달라. 아, 네,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아 참, 상 두 개. 그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깔아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는 저희가 이제 회비, 그 수건은 우리 회비 통해서 사실 기념품을 준비했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회원님들 많이 나오시라고 그 기념품은 뭐 작지만 모든 분들 돌아가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 이번에는 수건을 준비했고 다음 번에 다른 걸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첫 행사이니만큼 제가 한국에 알고 있는 스포츠 용품 업체 통해 가지고 그 모자 스폰을 받았어요. 신한국 용품 모자 스폰을 받아서 오늘 스폰 받은 걸 제가 저 여러분들께 다 깔아드렸습니다. 예, 모자 저 챙겨 가지고. 토너먼트. 자 이제 두 분 나왔습니다. 자 준우승입니다. 준우승. 준우승.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 그래야죠. 100불 예금 사용권.
안 가지고 오시면은 아 예. 자, 영예 메달리스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메달리스트 모두 축하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박찬희 위원장님. 대단하죠. 아, 근데 13개 하고 제가 메달리스트를 못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저 그 이번 행사에 너무 저기 그 짐을 많이 빼가지고 다음 행사 때 제가 오겠다 하고 달려날 것 같아요. 이거 행사가 도망가려고 네, 저 다음 행사 때 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이니까 너무 늦게 또 여러분들 붙잡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